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도 상담하신 모든 분에게 아카데미 이벤트를 해드렸는데요. 모두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크리스마스 날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역시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미로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하시는 분, 1부의 모든 상담자분에게 아카데미 이용권을 드릴 거고요. 2부도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카데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게 상담을 스피드하게 할 거니까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DFG 신서재요. 8,820원에 60%예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사신 이유는 네. 또 요즘에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고, 오미크론도 심해지고, 전번 날 좀 탄력을 받아서. 네. 좀 괜찮을까 싶지 않아서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하기에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테마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무슨 테마예요? 얘가? 응합병동 테마로 엮여가지고. 네. 예,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종목들이 막 테마로 움직여요. 막 갑자기 네. 막 물량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왜 하세요? 들어가고 나니까 아타시스라고 느꼈어요. 이게 빨리 움직이는 거는 빨리 팔아야 되고, 빨리 움직이는 네. 종목들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이 그날 그 환자 뭐 그 코로나에 뭐 뉴스가 나오거나 네. 뭐 응합병동에 대한 응급실 부족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네. 일어나면 막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테마로 묶인 종목이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원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예, 올 수 있어요. 예. 9,000원 나니까 중간값이거든. 그때 되면 꼭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그때 네. 꼭 팔아야 돼요. 중간값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네. 다음에는 네. 이 종목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비중도 되게 60%까지 네. 집어드셨네요. 네, 아니 만 얼마에서 갔다가 좀 뿌린다고 욕구해서 지금 원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네, 안 할 거예요, 안 할 예. 거예요. 반등 예. 들어오면 9,000원 위, 네. 9,000원 정도까지 오니까 그때 파세요? 꼭 파셔야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우, 올해가. 전화가 하자 안 돼가지고 너무 지금 떨리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네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어느 정도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YG은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8,950원이고 20%인데요. 네. 그걸 누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진 샀었는데 또 네. 저기 뭐야. TV에서 한번 그걸 네. 나오길래 그게 워런 버핏도 네. 그 회사를 뭐. 네. 자기가 인수 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그럼 더 비중을 더 늙었더니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이게 공작기계 쪽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 종목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네, 손절하라면 이제 아니 손절 왜 손절 안 손절을 할 기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실적도 좋고 네. 이 모멘텀 네네. 있는데 이 단점이 있어요. 네. 이게 뭔 단점은 그 워런 버핏 아까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주식을 한 20년, 30년 동안 안 팔아요. 아 예. 그게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인내력 가지고는 그 네네. 매매 기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네. 가능해요. 미국 시장은. 아, 그리고 네. 이 종목 인기가 없어요. 아 맞. 인기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네네, 거래가 너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네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진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빨리 사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네네. 종목이에요. 네네. 하루에 거래량이 7만 주 거래돼요. 거래 대금도 엄청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장기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네네. 투자의 관점이 아니면 이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 내리는 자리에서 샀으니까. 그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역별과 정별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역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내리막길 네네. 시그널이 있잖아요. 아, 이제 오르막길 왔으니까 오, 이제 내려 눈에 보이잖아요. 경사가 보이잖아요.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네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네. 똑같아요. 경사가 보여요. 그건 배열을 보면 역배열이라 그래요. 역배열의 자리에서는 올라가는 네네. 것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역배열 자리에서 사셨거든요. 아,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길래 그냥 아, 괜찮나 보다 싶어서 얼른 주셨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 누가 뭐 샀다 아, 그러면 막 달려 들어가 사거든요. 저 사람이 네, 나보다 주식 잘하니까. 네, 그죠? 너무 바보 같아요. 네. 아니, 아니에요. 그 뭐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 그 자리 네. 안 사면 돼요. 이제 아신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네네, 내가 성공한 감사합니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오니까 손해보면 네. 팔지 마세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걸릴 것 같아요. 더 네.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좀 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아, 시간을 줘야 돼요. 예, 선생님 네. 말씀 듣고 네. 월요일날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게 할까 너무 안 가길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리면 아,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 성격 자체가 느림보 거북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해보고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매수가는 올까요? 네, 올 수 있어요. 갖고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수 결함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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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TV 좀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TV는 안 나오는데요,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울려서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방이 있지. 아, 됐어요. 이제 잘 들리네요. 어느 종목이세요? 이메이드. 이메이드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17만원에 50%. 아, 많이 사셨네요. 그죠? 예, 예. 좀 많이 사십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 뭐, 하도 뭐, 테레비에 거의 뭐, 좋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딴 건 뭐, 만날 적자나고 이래가지고, 그래. 아, 손해보셔가지고. 예, 예. 아,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자리에서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모멘텀은 예. 되게 강해요. 근데 예. 이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위메드는. 그러니까 예. 위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이냐를 결정을 해야 예. 되는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예. 수익을 챙기고 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예예. 그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예예. 이게 몇, 이 뭐 만 원, 2만 원짜리가 지금 뭐 20만 원, 25만 원까지 찍은 종목이라 모멘텀은 게임주 내년에도 괜찮거든. 근데 변동성이 되게 커요. 오르락 내리락.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챙기면서 조금만 비중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반등 시 비중 줄이고 홀딩하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 먹고 이게 뭐 이메이드가 어제 저 장 끝나고 이래 자막에 나오는데 뭐 무슨 종목하고 뭐 이래 소송 뭐 예, 소송 있었어요. 약간 액트리스포트라고 예. 이런 것들은 아, 주가를 어떻게 반영되냐 이렇게 보려면 시간에 단일가라고 있어요. 예예. 시간과 단일가를 조회해보면 대여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고. 시간에 다닐까요?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 시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야,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대응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중간에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SK 디스커버리. 예, SK 디스커버리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예. 5% 조금 넘어요. 네. 이거 잘 안 움직이죠? 네. 계속 옆으로 횡보하죠? 아, 이건 너무너무. 제가 주식 모를 때 작년에 들어갔거든요. 네. 처음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그러네요. 이게 주가라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 회사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잘 벌고 실적 좋고 괜찮아요. 친환경적으로도 네. 괜찮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돈도 네. 잘 벌어. 근데 네.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라고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전에 많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겠죠? 네, 15,000원에서 10만 원, 9만 원, 15,000원짜리가 9만 원 갔어요. 많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아, 상장 네.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많이 움직였어요. 네. 이랬든 저랬든 네.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 9만 원 찍은 게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값이잖아요, 대략. 네네. 그럼 반까지 네.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내가 살 때 네. 위치를 잘 파악하는 거죠. 네. 내가 살 위치가 밑에서 많이 올라왔냐? 네. 그럼 올라오면 더 높게 팔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하기가 어려워요. 높은 네. 데서 더 높게 팔 수 있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높게 산 거는 높게 파는 방법들은 시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서 매수하기에 좋냐면 밑에서 움직이는 거가 훨씬 더 좋아요. 네. 이해됐죠? 근데 제가 네. 예. 근데 너무 높은 걸 사셨어. 그럼 가지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면 추가 매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님이랑 선택해봐요. 저랑 똑같나 보게. 아니 그래서 추가 매입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왜요? 그 이유는? 단가를 좀 낮추려고. 그 이유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에요. 가격을 그럼요. 잡아주고 있잖아요. 옆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가격을 47,000원 라인을 계속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자리를 밀렸으면 벌써 밀렸었는데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여기서는 아, 이 가격이 저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 이 회사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놓고 갖고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6만 원까지는 보는 거죠. 6만 원의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 6만 원까지는 홀딩. 좀 더 사보세요. 5% 정도 사고 가져가서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조금 더 밀리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이 정도 좀 밀리면 네. 35,000원 라인. 네, 그 네. 라인에 오면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45,000원. 네. 네, 그걸 기다렸다가. 그럼 시간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따로 네, 전화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네. 전화 주셨어요? 엑시콘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4,8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뭐 방송에서 하도 좋다고 그래서 그냥 보고 샀는데요. 네. 뭐 이제 한지도 주식한지도 뭐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네. 공부는 하는데 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책 봐서 봐도 뭐 이해도 안 가고. 아, 그래요? 예. 네. 네.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아유,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멘토님 거 주로 많이 보는데 네. 뭐 그래서 조금 도움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도 아유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 감사하지요. 그 아카데미 네. 드릴 테니까 그 거기에는 에키스가 많이 있어요. 예. 1강부터 9강까지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예. 선물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저랑 상담하신 예. 분들. 그죠? 예. 예. 저를 예.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좀 더 이렇게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제가 다 맞출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제가 틀리는 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같이 예. 공유한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예. 시청자도 그렇죠. 편하고 저도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토는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내가 열심히 예. 공부한 거를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서 공유한다면 휴먼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쵸? 예.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옆에 있는 분들 많이 가르쳐 주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이 반도체 관련주예요. 이 종목은. 예. 실적이 예. 되게 좋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되게 많이 있거든, 이 종목은. 근데 예. 우리가 보면 왜 안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주축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상반기, 하반기, 연초에, 연말에는 조금 움직였지만 1년 내내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쓰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밴드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8만 원대에 넘어갔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종목보다는 이제 소부장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소부장 관련주가 쭉쭉 올라와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예, 이제 예. 이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움직이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여기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 올라갔으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대 넘어갔고 SK하이닉스가 12월 달에 주도주였어.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도 움직이겠어. 그래서 여기 조금 껌틀껌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끌고 가는데 끌고 가도 돼요. 아, 얼마까지 좀 올라갈 수 매수가까지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매수가 더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백그라운드가 뭐냐라고 그때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 매출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했고. 근데 시가총액이 예. 작아요. 1,400억 분이 예. 안 돼. 그럼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낫죠.
그 예. 끌고 가요. 이건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세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아니면 1분기까지라도 들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되고.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 아카데미 선물 드릴 테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다였어요? 네. 네네, 277,888원. 어, 많이 올라왔네. 아, 예. 어, 다행이에요. 네. 이거 깨진 종목이래. 이런 종목은 깨진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아, 네. 다시 딛고 올라왔네요. 한 번 더 여기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몇 프로세요? 15%요. 15%요? 네네. 근데 이 1차 저항 좀 짧게 보실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거예요? 제가 철 모르고 올 4월에 주식을 시작했고 네. 대수 좋고 운 좋게 뭐 우연히 샀던 게 올라서 주식이 돈 버는 거구나 싶어서 네. 무식하게 그냥 확 뛰어들었던 건데 네. 지금 한 6개월 이상 마음고생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적어도 본전이라도 찾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초신자의 행운이라 그래요. 아, 네. 주식하면 희한하게 처음에 한번 다 돈 벌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릅니다. 잠깐은 돈 벌 수 있지만 나중에 지킬 수 없어서 다 손해 봐요. 아. 네, 그럴 거라고 봐요. 지금은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야, 이거 아, 네. 쉬운 정말. 게 아니구나. 잠깐 돈 벌 때는 이렇게 희망이 생겨요. 고문도 줘요. 이제 나중에 희망 기대가 나중에 고문을 줘. 막 나한테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네네. 공부해야 저도... 돼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공부. 맞습니다. 공부뿐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주식은 계속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네. 많이 사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되게 형성을 잘하잖아요. 네네. 왜 그러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 많은 사람 만나봐야 나만의 그 휴먼 네트워크들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이 생기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많이 네. 사봐야 돼요.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갑자기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잘 안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주나 열 주 가지고 계속 연습 매매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의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안 좋아 보여요. 반도체 수급 현상 때문에 내년에는 네. 더 영향을 많이 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27만 원, 28만 원 요 언저리가 맥스 머리가요.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6만 7천 원 여기를 넘어가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28만 원대 팔면 돼요. 아, 28만 원까지는 가나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26만 6천 원 요 자리를 넘어가야 돼요. 이 저항대라고 하거든요. 그 요걸 네. 뛰어넘으면 28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아, 제가 이것저것 손실이 많았어서 네.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네. 저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다가 하지 말라니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다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배울 우리가 술을 배울 때 어른한테 술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주식도 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경험이 오래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을 잘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겪었던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주식을 잘 진정성 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런 급한 돈들은 정말 나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남의 돈, 급한 돈이잖아. 빌려온 거는 갚아야 되는 그런 돈들은 주식에서 새끼를 막 부자가 되질 않아요. 제가 다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오면 대출금부터 다 갚으세요. 그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아카데미 들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감사드립니다. 그거 한번 가지고 연초에 연말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거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28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동양고속이고요. 동양고속 사셨어요? 네. 예, 22,810원에 6%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죠? 아, 아니요. 전에 배당 이슈가 좀 있었던 건데, 이제 적자로 전환되면서 배당도 이제 안 나오고. 예. 좀 답보 상태 있고 거래량도 되게 적
해서 그냥 일단 저는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있는데 예. 뭐 회사가 뭐 부동산 자산도 많다 뭐 그런 말도 들어서 좀 일단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좀 리오프닝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예. 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 없는 거. 아. 거래 없는 예. 거는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관심이 없고 팔 수가 없어요. 예. 그거 혹시 아세요? 어떤?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는 예. 많이는 살 수 있어도 팔 수가 없어요. 예. 거래가 많이 있지 않고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웬만하면 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도 예.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이거 꺾인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예. 종목들은 정말 이슈를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이 종목은. 예. 근데 이걸 28,000원에 이거 22,000원 주고 이거 살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조금 그냥 속된 말로 물린 건데요. 아니 이거를 아니 예.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아니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니 궁금해서 뭐, 이걸 왜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종목 사는 분들은 거의 다 누가 사라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이 세력주로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예. 장난치는 종목이 많아요. 아. 왜 그 거래 잡아놓고 뭐, 거래 태워놓고 뉴스 만들어서 끌어올리고 이수문에서 예.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 누가 사라고 해서 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보다가 네. 산 건데 예. 지금 좀 어떤 상황이 지금 좋진 않아서요. 예. 예. 이거는 뭐 이 회사의 뭐 펀드멘탈 뭐 이 회사의 실적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뭐 매각 이슈라든지 뭐 M&A 뭐 제3자 유증 막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잘 안 움직여요. 네. 그 다음에 네. 생각하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 내 맛집에 딱 가운데 서 있어요. A하고 B집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처음 가는 집이 어디에서 줄 쓸 거예요? 맛집이요. 사람 많이 줄 서 있는데 쓸 거잖아요. 예. 왜냐면 난 모르겠지만 맛있으니까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막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집은 안 가잖아요. 근데 왜 B집 갔어요? 맛없는 집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예. 다음부터 예,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지금 팔기에도 너무 많이 와 있어. 이런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있잖아요. 매일 예. 걸어놔요. 이거 한번 퉁 튀고 올라올 때 있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예, 걸어놔요. 매일 걸어놔요. 그냥 2만원대에 예. 걸어놔요. 예. 그리고 이 종목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반등 카드 쓰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자라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네, 완전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썬데이 도주 35,000원에 20%요. 아, 이거 팔 때 됐는데.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거요? 급등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매수가는 어떠세요? 비중으로? 35,000원에 20%요. 예, 왜 늦게 샀대? 저 밑에 샀어야지. 앞으로는 안 올라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이 게임주는 나쁘질 않아요. 네. 나쁘지 않는데, 올라가 있는 종목을 내가 사서 더 높게 팔아야 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높은 것들은. 네. 저 밑에서 사야지. 밑에서 딱 이거 제가 제 유튜브 보시나요? 예, 네, 가끔 봐요. 가끔 보니까 그러지. 저 이거 23,000원 정도에 괜찮다고 제가 좋다고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잘 봐봐요. 그 관심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거 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팔 자리에 샀어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해도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예. 그래가지고 잘못 사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 마음고생 하지 않으세요? 내년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애니팡을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이거 인수 때문에 유메이드 인수권이 예.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 모멘텀이 좀 꺼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이 많아요. 빚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종목 더 빠져요. 빠져서 버틸 수 있으면 가져가면 돼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있겠는데요? 예, 네, 이게 한 3만 원까지도 밀려도 문제가 없는 자리예요. 버틸 수 있겠어요? 예, 조금. 예. 조금이요? 거기서 더 밀리면? 예. 더 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종목은 위에 사면 높게 팔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높은 데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화려하잖아.
네.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20%씩 올라가니까 현란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대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거기다 이거 대응을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응하면 저한테 전화 안 올 거잖아요. 이거 모르기 네, 때문에 네, 전화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높은 곳에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높은 걸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높은 걸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 또 밀려요. 이게 반드시 딱 팔고 나와야 돼, 이 종목은요. 1차 끝났어요. 예, 예. 그래서 반등 딱 들어오면 팔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더 밀렸다가 더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나아요. 힘들어서 못해. 이 수익 낮아가도 못 팔아서 손실 나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게임들은 조금 말씀 듣고서 조금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 이거는 이제 게임. 빠져요. 예. 빠질 네네.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오늘은 그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렸으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는,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공부해서 주위 사람들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열심히 스피드 있게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네, 4만 200원에 1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겨울도 되고 했고 네. 또 이제 그 천연가스 값도 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좀 가스공사를 요즘 유심히 보고 있어서요. 네네. 일단 좀 들어가 보긴 했는데 네. 제가 사고는 좀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멘토님 의견이 궁금해서 네. 전화 드렸어요. 예, 그 한국전력을 봤을 때 네. 이게 서민경제하고 영향에 대한 관련 정보들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 가스공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페이퍼를 네.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가스값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잖아요, 도리어. 네. 왜 그러냐면 정책 쪽으로 밀어붙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단기로 봐야 돼요. 네. 지금 러시아 쪽 그 가스관을 유럽 쪽에 가는 걸 밸브로 잠궈놨기 때문에 네. 영향을 주거든요. 그때 단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탁 그 슈팅이 나오면 그때 파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그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한 4만 천 원짜리까지는 네. 반등이 들어와요. 아, 그때 팔고 네.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봐줘요. 아, 올 겨울은 네. 되게 춥거든요. 네. 근데 전기값도 인상을 그 동결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가스값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민생 경제니. 네. 그렇기 때문에 밥상 물가도 되게 많이 올랐고,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쪽도 가격이 오르면 너무 많이 힘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만 1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4만 1200원. 요 네. 라인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때 딱 타고 네. 나오고 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카데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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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 네. 전화 주셨을까요? 하나손해보험요. 하나손해보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700원에 30%요. 3,700원에?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예.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23일 날요. 야, 예, 사신 이유가? 아, 많이 떨어졌고, 네. 많이 떨어지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냥 우리가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알죠? 보험회사인지 알죠? 네. 보험회사인지 알죠? 예, 예. 보험회사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배당금 쪽에 영향을 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떨어져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조건과 떨어졌을 때 사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조건은 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거 혹시 아세요? 이게, 아, 저는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뭘 보고 얘기할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통계. 그러니까 패턴.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혹시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아, 잘 모르시는 것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올 때 파시는 게 나아요.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꺾였어요. 꺾였다는 건 뭐냐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바뀐 거는 계속 그 방향으로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꺾인 자리라 밑으로 더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제 배열이 시작이다. 나는 조정을 할게 사지 마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셨어. 그러면 어때요? 지금 손해가 없는 자리잖아요. 얼른 종목 교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눈으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ICD요. ICD 사셨어요? 몇 스가구 비중은요? 16,800원에 10%인데요. 네. 엄청 좋다고 해서 샀는데 자꾸 내려가서 대응을 못해가지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제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고생해서 한 1년 가까이 되나 봐요. 아, 그렇게 되셨어요? 오늘 수익 중일 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 갈 줄 알고 하도 좋다 하니까. 아, 그건 뭐냐, 우리가 그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 있어요. 이거 ICD 뭐 다 알겠지만 OLED 쪽 나쁘지 않아. 내년에 좋아지거든요. 아. 사람들이 좋다 하면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소문에 팔고, 소문에 팔으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건 좋다 하면 떨어지고 나쁘다 하면 올라가요. 그게 턴 어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상반기에 막, 작년에 ICD 되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실적도 좋다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2만원대에 딱 깨졌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멘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실적을 보고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게 내년은 어떨 거야? 라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매물이거든요. 매물이 때라 그래요. 그래서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 요 자리 봐봐. 요기 봐봐. 여기 맞으면 떨어지잖아. 여기 맞으면 어때요? 떨어지지. 봐봐. 아, 네네.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맞으면 떨어지죠. 그 다음 봐봐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여기 맞으면, 여기 닿으면 또 올라와. 요 봐봐. 요 자리 올라오면 또 올라오죠. 여기 봐봐요. 예. 요 자리 보면 올라오죠, 주가가. 네. 그죠? 또 요 자리 보면 올라오잖아, 그죠? 네. 여기서 반등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올라오는 자리야. 아, 제가 요 위에서는 빠르게 왔다가 빨리 팔고 사고 하는 종목, 그게 아니거든, 성향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높을 때 사면 안 돼요. 낮을 때 사야 돼. 아, 지금 좀 혹시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더 들어가도 좋아요. 있거든요. 예, 지금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더 사고 감사합니다. 갖고 왔어요. 예, 이 OLED 쪽은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OLED 쪽은 내년에 괜찮아요. 장비 쪽하고 이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살짝 움직이는 자리라 조금 더 사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목표가는 얼마까지? 예. 1차 14,000원. 아, 14,000원요? 예, 14,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국전약품이요. 아, 국전약품 사세요. 몇 가 비중은요? 14,900원에 1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어떻게 샀는데? 아니 사신 이유가 어떻게 샀어? 아니 저 코로나 관련하고 이래서 막 BNC랑 한국 BNC랑 막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들어갔거든요. 아, 이거 코로나도 영향이 있지만 치매 쪽도 영향이 있어요. 예. 그쪽이 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들리는 거 어떨까요? 아, 그래요? 이 자리는 한번 눌러주는 자리예요. 예. 여기가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움직여요. 치매 정책 같은 게 또 이제 대선 내년 초 정도에 막 이게 나와요. 대선 주자들이 정책주를 내놓잖아요. 그때 그 치매 쪽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를 기다리는 게 나아요.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파지 마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것까지는 올 수 있죠? 네, 올 수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빠질 때 지금 겁나죠? 네. 시세가 빠지니까 겁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시세 빠지는 거 가지고 겁을 안 내요. 시세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가 빠지는 게 겁나야 돼요. 그렇죠. 네. 맞죠? 거래는 계속 많더라고요. 거래가 안 빠지, 거래가 없잖아, 지금. 거래 없이 빠지자는 거,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래가 막 터지면서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떨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영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시세거든요. 내가 몇 프로 빠졌다? 이거를 두려워하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일 상한가 들어가면 어때요? 오르죠. 다르잖아. 그러니까 굳이 거래가 빠지지 않는 종목들은 떨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이유가 있냐 없냐를 찾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갖고 있어. 거래 빠졌어. 조정이야. 반등 들어오면 또 얘 이 종목 상한가도 가요. 예. 막 한 30%도 움직일 때 있잖아요.
예. 탄력 있는 건데 굳이 이걸 팔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공부해야죠. 네. 공부하면 좀 낫겠죠. 그렇죠, 알겠죠. 아카데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멘트님. 아, 예,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성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종목에 공부해서 전화주셨어요? 네, ABL 바이오. 아, 매수가 비중은요? 예. 26,400원에 35%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이중화 항체 네.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관련해서 네. 그래서 사셨어요? 뭐 예, 좋다고 해서 뭐 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사기는 29,000원에 3만원 일대에서 샀는데 네.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26,4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내년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가 앞두고 네. 연말쯤에 삭수가 안 보이면 막 손절할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절을 이거 왜 하죠?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자체는 있잖아요. 네. 업황이 되게 중요해요. 네. 제약바이오가 잘 가려면 어느 업종이 어느 종목이 잘 가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셀트리온이나 네, 뭐. 맞아요. 네, 셀트리온 쪽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막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셀트리온이 잘 가요, 못 가요, 요즘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가지 못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잘 가야 반도체 관련 쪽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섹터에 돈이 몰려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몰리고 있진 않아요. 아, 근데 한 예. 번은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운사이클이거든요. 패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예.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보면 이 박스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거 봐봐. 여기 18,000원 라인에서 여기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어때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밑에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죠? 네, 그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 안에서 막 예. 움직이고 있다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25,000원 넘어가면 강하게 움직여요. 네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인 거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 자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를 잡은 자리라 이 자리는 시간이 걸릴지만 25,000원 넘어가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더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손해보고 타지 마세요. 조금 더 사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저 방송에 그랬잖아요. 내 이 종목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오래 했죠. 그러네요. 그렇죠. 주식을 진짜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종목이 있고 잘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내가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건 나랑 잘 맞는 거야. 내가 분석을 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수익이 나요. 근데 내가 분석을 살짝 잘못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종목을 물타면 더 떨어져요. 한번 속 썩인 종목은 끝까지 속 썩이더라고요. 그걸 좀 느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오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죠? 네네. 그렇지 않으세요? 선생님 오기 생겼죠? 이 종목. 작년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종목이잖아요. 욕심이 좀 지나쳐가지고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이것도 이번에는 25,000원 넘어가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사진 말고 그냥 이 종목을 잘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셨죠? 예. 그렇게 그럼 계속 보유하는 걸로 네 보유하세요. 예, 2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공부했어요? 네. 어느 종목? 비아트론. 아, 비아트론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00원. 1,500원요? 잘 예. 사셨는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10%. 그래요? 잘 사셨어요. 이제 움직일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IDC, 비아트론, 그 OLED 관련주가 예. 내년 상반기에는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축이 된 게 뭐 LG 디플도 역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내년에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갖고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예. 12,000원 되면 파세요? 수익 챙기세요? 예, 제가 20%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11,000원에 10% 팔고 네, 잘하셨어요. 10% 갖고 있거든요. 네, 직접 사셨어요, 이거요? 예. 주식 잘 하시는데요?
저 주봉 봤어요. 예? 예. 주봉. 예, 잘 보시는데요? 주봉을 보고 보다 보니까는 예. 그 기대라고요. 예, 맞아요. 횡보. 예, 기대라고요. 예. 주봉을 보니까. 12,000원에 매물이 있어요. 월봉 매물대가 예, 예. 있거든요. 12,000원대가 예, 예.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가 11,500원 정도 올라가면 12,000원까지 보고 12,000원 파시면 돼요. 예. 여기를 뛰어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챙기면서 가시는 거죠. 내려면 더 살라 그랬는데. 뭐 어떤 거요? 내려오면 또 사면 안 될까요? 돼요, 돼요. 돼요, 좋아요. 예. 잘 보시는데 또, 어르신이요? 예, 내려오면 또 살 생각인데. 예, 또 사도 돼요. 잘 보시는데 예. 거래 들어왔잖아요. 예, 예. 주식한 지 오래 되셨죠? 예, 좀. 잘 하시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잘 하시는데 뭐. 궁금해서. 예? 아, 잘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너무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서 걱정 아닙니까? 이건 너무 싸지니까 괜찮아요. 그냥 갖고 가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쭉 끌고 가도 돼요. 월봉에서 자리 잡은 거라 레벨단이라 그래요. 사이클이, 빅사이클이 월봉에서 나오거든요. 예. 주봉은 예. 단기적인,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월봉에서 나와요. 근데 월봉에서 보면 예. 이 종목은 되게 많이 기었잖아요. 이걸 예, 뭐라고 예. 날바닥이라 그래요. S라인 예,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월봉 예. 파동에서 S라인 나온 자리는 급등주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예. 너무 가격을 많이 줬기 때문에 위쪽 배분을 했을 때도 12,000원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쫙 사놓고 그냥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잘 참고하시고. 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예. 바라요. 길게 갖고 가도 되죠? 저는 길게 가져갈 것 같아요. 예. 네, 쭉 들고 갈고 와보세요. 그래도 12,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안국약품이요. 안국약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4,300원에 40%.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TV에서도 나왔고 또 지인이 많이 간다고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담았는데 그때가 꼭지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가.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누가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많이 누가 간대 이거. 진짜 가면 4만, 좋겠다. 그 당시에 4만 원을 얘기해가지고. 그래 얼마 차린데 4만 원 간대. 그러니까 제가 뭐가 눈에 뭐가 띈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사고 싶다. 그분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물어보게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지금 혼내주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주식을 해보니 네. 제가 해보니 이게 추매하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추매를 안 마요, 했거든요. 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치매 관련주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한 번 정책으로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패자 포트폴리오거든요. 많이 떨어지는 네네. 업종 중에 하나가 차지나면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엔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 안국약품 이런 것들은 국정약품이라 이런 거 치매 쪽으로 정책이 나오면 또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아, 뭐 4만원, 이 만원짜리를 뭐 4만원 간다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아휴, 제가. 진짜 4만원 간다면 내가 다 사지. 그분이 다 샀을 거야. 원래 그래서... 주변에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왜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네. 누군가 사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얘기해. 막 몇만 원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안 올라가니까. 자기 게 안 올라가니까. 아셨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토비콤 이런 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근데 차트도 되게 이뻤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뭐냐면 차트가 100%는 아니에요. 차트가 다 맞는다고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업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거예요. 돈이 얼로 움직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올해는 네. 제약바이오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재작년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네, 네.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돈이 빠졌어요. 다른 쪽으로. 그럼 네. 다시 돈이 들어올 때 차트와 그 수급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업황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간 사이클이에요. 이거는. 근데 다시 들어올 사이클이니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추면 하지 말고 하지 말아요. 그냥 14,000원 정도. 그다음에 공부 좀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카데미 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네, 애경산업. 애경산업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700원에 20%.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 생필품이라 네.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네. 한 번만 더 올라가면 팔려고 그랬었는데 네. 다시 미끄러져.
아,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오래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물타기 해서 좀 낮춘 거예요. 이제 하지 마요. 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잘 네. 모르시죠? 네네. 그럼 여기 물타기 할 때와 물타기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아도 돈 잘 벌거든요. 아. 애경사는 실적 좋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 자, 봐봐, 이게 인기라고 하잖아요. 네. 인기가 좋으면 우리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뭐 연예인분들 네. 보면 막 인기 있는 분들은 뭐 광고도 많이 찍고 그래서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죠? 이 주식은 인기가 있으면 뭐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사람들이 막 사면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막 진짜 이 회사 망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사. 그럼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주가는 그래서 조금 사회, 뭐 경제 이론하고 잘 안 맞아요. 네. 그게 뭐냐,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이 트렌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아. 단가를 낮추려고 그래? 라고 하면 그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시점이냐? 라고 했을 때는 역별이라고 그래, 이거는. 아. 역별이라고 그러죠. 나 네.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샀으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와.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안 사. 근데 모르는 네. 사람은 야, 많이 빠졌으니까 사면 된다고 더 밀려. 아. 이게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배워야겠죠? 네. 배우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멘토님 방송 많이 아니 오늘 그 선물 받은 거잖아요. 오늘, 네네, 오늘 모든 그... 전화 저랑 통화하신 분에게 네. 제가 아카데미 드릴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만든 구강까지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아... 그 커리큘럼 보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어요. 팔 필요는 없어요. 좀 시간 과외 싸움을 아, 하시죠. 더 물타기는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요. 네. 아... 아직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어느 정도 오면은 얘는 24,000원 네. 넘어가면 그때 사야 돼요. 아, 넘어오면? 네, 그때 더 추가해서 하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 아.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S에너지요. S에너지 사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6,866원에 2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작년에 네. 되게 좋다고 그래서 네. 샀는데 네. 계속 밀려가지고 네. 올라가 1년 정도 지나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네. 별로 안 움직이고 계속 이러고 지금 팔고 싶죠? 아니 손해보고는 안 팔려고 지금 1년을 버텼는데 네. 근데도 올라갈 듯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간 자리예요. 아, 이제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거 예 이제 이제 아, 예.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거 얼마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근데 얼마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왜 움직인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 밑에서 거래는 한번 터졌어요. 터진 거는 예, 같은데 맞아요. 예, 예. 거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옆으로 횡보했어.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지지라고 하거든요. 지지 저항. 이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네. 시가총이 조그만 거는 뭐냐 이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네. 시가총액이 얼마에 800억짜리냐 되게 조그만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예, 예.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예. 흐름대로 움직여요. 네. 근데 여기 최근에 거래가 확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어때요? 모여지는 거. 그렇죠. 예, 움축. 움축은 뭐예요? 폭발. 예. 그다음에 거래가 들어왔고 옆으로 위에 고가 놀이한다 그래요 여기서. 그럼 이 자리는 네네. 거래가 살짝 만들면 오히려 확 올라와요. 그 자리에요.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자리야. 이제 다 왔어. 아, 그러면 추매를 좀 해서 단가를 더 낮추는 게 낫나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 한 번 더 있으니까 위쪽으로. 그럼 이 종목은 5,800원? 5,8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아, 네, 아, 그때까지 네네. 홀딩하면 되고요. 조금 예. 10% 정도 더 사셔보세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10% 정도. 예, 그렇게 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시간이 흘러, 너무 짧은 시간이 확 가버렸네요. 많은 분들 상담해드렸는데 그렇게 못해드렸고요.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뵐 것 같아요. 힘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 올해 마지막 강연회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